안녕하십니까? 아님말고TV입니다. 지구라테에 대해서 몇 번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3개 동영상 한 3번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또 덜렁 더 나와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만든 이런 식으로 지구라테가 대거리 지구라트죠.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인도로 들어가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토미, 멕시코 이 오토미 여기도 지구라트가 들어가죠. 제니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 이라키, 제그,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지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지즈즈즈. 그 다음에 구, 쥐, 쥐는 KKKK 뭐 그 이게 지금 P, 뭐 S 이런 건 다 그 발음인데 여기 조금씩 변한 것 뿐입니다. 발음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크 마지막에 R, 지구 RAT, R이 L로 바뀌죠. 쥐, 이것도 뭐 R 비슷하고 R, 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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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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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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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St, G, Li, Li, Z. 점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끝이 반모음으로 갔다가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 팔리어, 기사골산이라고 또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가 인도로 들어와서 그라드라구타, 이거는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그라드라구타. 자, 요것만 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그냥 아, 인도로 들어가서 아시아로 막 넘어왔구나, 여기까지 꽤쪼아까지 한 바퀴를 돌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태양 숭배 사절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라트를 다 짓고 어떻게 이러고 돌아다녔을까. 자, 멕시코 오토미 제니지 템플러, 이게 지구라트라고 이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막 달달달 외우고 막 그렇게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구라트라고 안 들어오죠. 이렇게 딱 보면은 보이는데 정리를 착 해놓으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이런 전 세계 사전 컴퓨터로 다 넣어, 슈퍼 컴퓨터로 다 넣어놔가지고 무슨 뭐 어학, 무슨 뭐 언어 연구소, 뭐 어디 독일 프랑크인가 언어 연구소부터 해가 미국이고 어디 영국이고 이런 거 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역사 자료, 역사 우리 동아시아의 그 저 나라 이름 그거 다 넣어 가지고 이 저 대궐, 궐처럼 이런 오래된 한자어, 예?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해 보고 어느 단어와 비슷하고 어떻게 됐고 민족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다, 이 사람들 다 역사학자들 다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동원돼 가지고 막 뛰어두르고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고 막 지금 그 사태입니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른 척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여기서 사진 찍고 시인들 올라가면서 시적 영감을 받고 이 종교의 화합의 이제는 장입니다. 이건 뭐 태양의 적이 아니고 이제는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런 건 한반도에 한국 땅에 김해 평야, 나주 평야, 철원 평야 이런 거 다 하나씩 100m, 40, 70m, 40m 얼마나 좋습니까? 큼지막하게 지어 놓으면 막 지방 소멸진 뭐 저 관광객 미어 터집니다. 두바이에 이거 보십시오. 대궐입니다. 대궐, 지구라트, 제구라트, 대궐, 제구라트. 카본 시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는 밀립니다. 이제 밀려 이쪽 사람들한테보다 이쪽 사람들한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의 화합의 장입니다. 이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카탄 반도, 멕시코 여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태양이 뜨는 동쪽하고 가까워지려고 또 여기까지 갔습니다. 유카탄 반도,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이게 지구라트라요. 이게 지구라트로 안 보이면은 학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컴퓨터, 슈퍼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외국 학자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치첸이차, 치첸이차입니다. 치첸이차, 치첸이차, 마야, 멕시코, 유카탄 반도, 마야 지구라트입니다. 치첸이차는 마야 지구라트, 마야 대궐입니다. 치첸이차,
RRRRLLL 이게 L이 생략이 됐네요. 리츠 지젠 리츠 지그르츠 리츠 지그르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요이 사람들 꾸에쪼아 이 사람들이 윌까 워시 지금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그그 KKKKK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지지지 TC 가워스 이런 건 뒤에 지금 길게 발음하기 위한 그 rot R 발음 L W로 바뀐 것뿐이고 자이 사람들은 지금 좀 띄어서 이렇게 해놨다 모르니까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will과 was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아니죠 the will will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죠 the will과 was 이렇게 외워야 되죠 the will과 was 앞에 will 으 will the will과 was the good grot grass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죠 the will grass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에러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무슨 뭐저 불교 용어로 기사굴산 지구라테가 이제 막 기사굴산으로 바뀝니다. 하기야 그것도 산이긴 산이죠. 기사굴산 빨리어로 기자그따 뭐 마가다 국의 도읍지 왕사성 이것도 지금 이거 보시면은 마가다고 왕사성 왕사성을 갖다가 이제 라자그리하라고 합니다. 라자는 왕이고 라자그리하 지그그라트 지그그라트 그리하 구라트에서 떨어져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라트 이 단어가 아마 수도 이름부터 해가 뭐산 이름 또저 부처님 설하신 반야심경을 설하신 또뭐 그르드라구따부터 해가지고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변형을 해가지고 도시 이름 산 이름 막 갖다 붙입니다. 부처님 설하신 또산 이름 영취산 신령스러운 독수리산 그래서 지구라트가 인도로 들어갔다. 인도 사람들 이런 거 인도 예, 저 인정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산스크리트 그저 아주 그 자부심이 강하던데. 이거 이 방송 해가 이거 또 태극기 불태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 전쟁에 이저저 이거 뭐냐 이거 이 공부 저 페르시아 공부 하신 분들 뛰어들어야 됩니다. 페르시아 단어 외우고 공부하면서 이 한국어 단어와 비슷한 게 너무 많다라고 아마 깜짝깜짝 놀랐을 텐데 이제 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소총에 지금 총에다가 지금 착검하고 지금 백병전인 전인데 뭐 뒤짐지고 아나 전공이 그 페르시아어고 내 전공은 뭐뭐 탱크 부대라서 탱크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뛰어들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 있는 게 아니고 그 힌트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페르시아 전공하신 분들, 페르시아어 전공하신 분들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몇개좀 유튜브에 지금 몇개 올려놨지 않습니까? 페르시아하고 단어가 비슷한 게 많더라고. 우리 고구려 첫 수도 그 고구려 첫 수도가 어딥니까? 아,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고구려 첫 수도 예?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요. 졸본 아닙니까? 졸본. 졸본이란 단어가 이 지구라트를 지었던 이 지금 지형이 이게 지금 초가잔빌이거든요. 초가잔빌. 여기 지금 내리막이에요. 여기 쭉 내리막이라 여기가 언덕이에요. 언덕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초가잔빌 지형이에요. 이게 뭐푹 꺼진 데 하기야 뭘 짓겠습니까? 약간 오르막길에 이 언덕에 이게 초가잔빌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구니를 뒤집어 놓은 듯한 지형입니다. 그게 초가잔빌이에요. 잔빌 그게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쪽에 지금 고구려 첫 번째 수도 이게 졸본이 된 거예요. 졸본 그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땅 보고 좋은 데다가 졸본 땅에다가 졸본 지형에다가 바구니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게 졸본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할거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초가잔빌 또뭐 있습니까? 초가지붕입니다. 초가지붕. 초가지붕이 뭐 그냥 어디서 뭐 덜렁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초가지붕이에요. 이게 초가지붕. 바구니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 지형. 그 지형을 닮은 집을 초가지붕이래 뭐 풀조자에 집가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초가지붕 그 다음에 초가삼간이 있습니다. 초가삼간 그게 약간 변해서 초가삼간이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가삼간 넘버 쓰리냐 초가산간
마운틴이냐 이거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삼이냐 산이냐 니은이냐 미음이냐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 이런 이제 실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날 술값 내는 사람 의견에 따르는 겁니다. 아, 막 초가 산간이 맞다 하면은 그 사람이 술값 내면 아 그렇네 아술산 초가 산간이 맞는가 봐요 하면서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날 하루 그러니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초가 상간, 초가 삼간, 초가 잠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초가 잠빌, 초가 지붕, 초가 절본, 절본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거 전공하신 분들 뒤에 뒤짐지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 역사의 전면전에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전공이고 나발이고. 동북공정이 지금 심각하고 대신 우리에게도 타격이 큽니다. 이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라고 하면 조금 책도 좀 수정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조금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구가 지금 15억이고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전쟁인데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의제의 해야 됩니다. 미국에 체로키 끌어들여야 됩니다. 체로키 사람들. 예? 멕시코 끌어들여야 됩니다. 아즈텍, 오또미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빨리 아메리카 원주민어를 세워야 학과를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미국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거기도 빨리 저 세종학당 세우러 가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래서 원주민들 그저 미국인들 그 한국어 가르치고 친한파를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목소리로 체로키 지역이 어딘가 이제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체로키도 조만간에 체로키 뜻이 뭐고 어딘가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 저저 아메리카 원주민 학과나 빨리 세우십시오.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데학그 역사학 역사 쪽에 이제 돈 지원 이제 중단하고 학과 세우고 페르시아 저 전공하시는 분들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